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산물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영남대학교 약학과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김지수입니다. 제가 합격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저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판단하였고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성적 반영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모든 대학의 입학 전형을 모아두고 저에게 맞는 전형을 고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이 커지기 마련인데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능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자간의 장점은 철저한 출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는 출결 관리가 아니었다면 매일 늦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자간에서 매일 8시부터 출결 관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자간 바로 앞에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학습 중 고민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신 덕에 원서 접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학습 동선이 최소화됨으로써 버리는 시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는데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서 실전 경험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의 장영진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치러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장영진 선생님의 우수한 강의 또한 저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최저 등급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정시까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